다음 빈칸에, 빈칸 추론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는, 자, 뭐야. 자, 빈칸에 들어가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이 되어 있네. 자, 보면. Just as all life. 모든 인생이 is full of 가득 차 있어. Hazard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듯이 all life. 모든 인생은 역시 리스크로 가득 차 있어. 리스크. 자, however, 그러나, the concept of risk. 리스크의 개념은 can have a bearing, 다양한 의미를 가져. depending on, 의존하면서 상황이야. context는 상황이야. just as it is used, 그것이 differently는, 자, 달리 사용되지는 바와 같이. by insurance는 보험, specialist 전문가. 요건 대라는 뜻이야, 대. 우리말로. 뭐, 이런 대. 이런 대야, 에? 자, 그 다음, 부동산. 자, 이 stockbroker는 주식 중개인 혹은 physicians는 내과 의사.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였냐, 아니면 그거 어때? 주식 중개인이냐, 아니면 내과 의사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요건 대야, 대. 자, 다르게 사용되는 바와 같이. 자, disaster managers는 재난 관리 경영자들은, 네? employee 사용해요. 대어온 deviation, 그들 자신의 통념에서 벗어난 의미. 자, 이 리스크는 위험에 대한 통념에서 보통 벗어난 의미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deviation은 리스크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 정의가 조금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야. 예를 들자, deviation은 벗어남 이런 뜻이야. 예를 들자, 조금 달라. 그것은 uncommon. 자, 흔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흔해. 예를 들면 뭐 하는 거? 그 용언이 to be used 사용된다. positive manner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리스크가 사용돼. to mean 의미하기 위해서 venture 해라. I'm an opportunity 해라. 그러니까 venture를 모험해라. 그러면 리스크를 수반해.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또 모험해라. 그러면 리스크를 수반해. 이런 이야기야. 이거 이렇게 쓰는 것이 흔하지 않은 게 아니야. 흔해. such variance 그런 변화, 사용의 변화는 may come from 나왔을는지도 모른대. 단어의 다양한 origin, 기원에서 나왔을는지도 모른대, 기원이. The Arabian risk. 아라비아 단어 risk는 means 의미예요. 어떤 거. That has been given to you. 여러분에게 바이가 신에 의해서 주어져. 대시 두 개야. 그러니까, that과, 자, 그 다음에 요것이 관계대명사. 요것도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어떤 거야? 이 어떤 건 신에 의해서 주어져. 그리고 이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이익을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이 줬는데 거기서 이익을 뽑을 수 있는 어떤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위험을 감수하고 뭔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신의 혜택이 온다. 이런 의미가 리스크라는 거지. 아랍 단어에서. 아마도 자, explain 설명하면서 why, 왜, some 일부 사람들이 may use 사용하는가 그 영어를 in relation to 관계해서 fortune은 돈이나 혹은 기회와 관계해서. However, 그러나, 나틴의 어원인, 자, risk이라는 단어, which describes, 이건 묘사한다, specific은 특별한 시나리오, 이야기야, faced는 직면된 이야기, by sailors 선언에 의해서, 자, attempting to는 시도하는 선언이야, avoid 피하려고, danger 위험을 피하려고 해, 야기된 위험이야, 뭐에 의해서, Barrier Reef는 장벽 암초야, 장벽 암초. 그러니까 산호초에 장벽 암초에서 야기된 위험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선원들의 직면된 이야기를 묘사하는 라틴 단어가 자, Riscum이라는 거지. 여기서 리스크가 나왔대. 그러면 이 단어는 처럼 보여. 이제 동사야. 자, more appropriate, 보다 적절한 Derivation은 파생, 어원, 이런 뜻이야. 파생, 어원. 파생, 어원인 것처럼 보여. 사용에 있어서, in relation to는 관련해서, disaster management는 재난 관리와 관련해서, 에? 그러면 재난 관리에서서, 어때? 이 용언의 커노테이션, 함축 의미는 항상 어때? 금방 여기서 함축 의미는 암호에 걸려가지고 좌초될 상황이니까, 항상, 뭐야?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맞아, 맞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sharp contrast는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어 간단하면서도 비접을 눈에 보이는 changes, 변화. 간단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야. The character rise는 특징을 이루어 pass는 kill. Locally produced food는 야, 이 지역적으로 생산된 음식물의 특징을 이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서 생산한 음식에 있어서 농산물의 특징을 이루는
간단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교환 조건이 있겠지. 그 교환 조건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글로벌라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화된 음식은 팔로우즈 따라요. Long and largely. 아주 길고 아주 줄어. 인자 스크루처블은 헤아리기 어려운, 조사하기 어려운 이런 뜻이야. 이니 못하다 뜻이야. 이걸 원래 조사하다는데 조사가 안 돼. 그러니까 헤아리기 어려운 일련의 트랜잭션 뭔데? 거래 과정을 따른다는 거지. Most of it. 대부분의 이러한 거래 과정은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아. To the consumer. 자, 소비자에게. In this food. 이 food system에서 only a tiny. 단지 조그만 부분. What customers는 고객이 spend. 돈을 써. 쓴 돈이야. 음식, 저장 중인 음식에다가 고객이 쓴 돈의 소량 부분만이 goes to the people, 사람에게 가. Who grows, 그걸 재배한 사람. 그러니까 농민에게 가는 돈은 아주 적어. 자, 그러면 더 벌크는 대다수. 우리의 음식 소비, 돈 소비 대다수는 immediately, 즉시, 뭐야. 자, 그러니까 우리 음식 소비의 아주 커다란 부분은 떠나. 어디? 우리의 지역 공동체를 떠나서. 지역 공동체니까 농부손을 떠나서 뭐야 돈은 어디로 가? Into the extreme는 극단적으로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나 하부 구조, 스위핑, 선적, 트래킹, 실어 날라, 그다음 음식 처리, 자 푸드, 자 프로세스 음식 처리, 마케팅, 시장 판매, 자 그리고 리테일링 인더스트리는 소매 산업이야 이런 하부 구조적으로 돈이 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프랜시즈 무어 래페 이 사람은 작가네. 다이어트 포 스몰 프랜닛의 작가인데 자 후스 푸드 이 사람의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 사람을 받았어. 이 사람의 자 음식 활동 자 운동이야. 음식 운동 그러니까 음식 자 식품 운동이야. 푸드 액티비즘은 음식 운동 아마 음식 운동이 지역 음식 사 먹어라 이런 말이 될 것 같아. 그것은 트리멘더스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서 since 1970s, 1970년대 이래 바로 그런데 이 사람 래퍼스는 describes, 묘사해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as a cross는 거대한 뭐야 transfer는 이동이야 이동 income은 소득과 capital, 자본의 이동이야 from the producer는 producer에서부터 middleman, 중간상인으로 자본이 이동했대. 중간상인으로. 중간상인은 아까 뭐였니? 처리에서부터 판매에서부터 실어 나르는 거지? Rather than paying for food itself, 음식 자체에다가 뭔데? 음식 자체, 그 자체에만 돈을 주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이때 의미는 농부에게 돈을 주는 것 대신에 우리는 뭔데? 중간상인. 아니면 아까 거대한 수송에서부터 판매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시스템이 있었잖아. 맞아. 네. 여기 있네. 여기. 네. 여기 있지. 요런 거지. 요런 거에다가 돈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들인 시스템밖에 말이 안 되지. 다 포함한 것이. 이해되지? 네. 나머지가 말이 안 돼. 공들인 시스템에다가 돈을 주고 있다는 거지. 포갸링이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얻어? Right place는 올바른 장소. 얻기 위해서 right time 올바른 때 얻기 위해서 right processed form 올바르게 처리된 상태로 얻기 위해서 그리고 and right package는 올바른 포장 상태로 얻기 위해서 바로 이런 걸 처리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오케이? 네, elaborate가 뭐예요? 공들인 elaborate 줄치고 공들인 정성들인 시스템 이해됐죠? 네. 맞는 것 같네 그제? 자 3번 빈칸 출연 3번 Some anthropologists는 일부 일부학자들은 have suggested 제안해요. The art, 예술은 art central, 중심을 잃는다. Human evolution은 인간 진화에. 자, 그리고 human survival, 인간 생존에 아주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암시한대. 뭐가 예술이. 예술이 중요하네. 자, 이것은 이해돼 줄 수 있어요. Several basic age는 몇 가지 면에서. 자, 뮤직, 음악과 댄스, 춤과 페스티벌, 축제와 그리고 other public expressive는 다른 공적인 자, cultural practice는 문화적 관례들은 a primary way는 주요 방법이야. People, 사람들이 articulation 명확하게 말하다. 즉, 집합적 A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래. 집합적 A. 어떤 거? a fundamental, 근본이 돼. forming은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사회 그룹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근본이 되고 자보자 사회 그룹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근본이 되고 자 위치도 수식이 요 A를 그러면서 차례로 뭐가 돼
생존의 기본이 돼. 생존의 기본이 되는 자, 이 A를 뭐야? 자,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래. 뭐가 춤이나 댄스나 이런 걸 추는 거. 자, 그럼 밑에 보면 퍼포밍 아트는 공연 예술이야. 애를 공연 예술은 프리퀀트리 종종 허락해. 사람들이 뭐 하도록 허락하니 이미 인터뷰들은 면밀하게 친밀하게 느껴 자기 자신이 공동체 한 부분이라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도록 만들어 공동체 한 부분이라고 느끼게 되네. Through the realization은 깨달음을 통해서 공유된 문화적 지식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뭘 통해서 Better Act 바로 행동을 통해서 Participating Together 함께 참여해 공연에 이걸 통해서 자 음악과 춤은 종종 Public 자 공개적인 표현이야. 디피스트는 깊은 감정과 질 어떤 감정과 질이니 메이커 그룹 유니크는 그룹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감정과 질 그러니까 그룹을 독특하게 만들어 이 그룹이 우리는 곰의 민족 한민족이다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하는 감정과 질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through moving 자 이 움직이고 함께 소리내 함께 자 싱크러니는 동시발생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소리 내면서 춤추든지 노래 부르겠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can experience 경험해요. feeling of oneness 하나다.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 자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의 부족이다. 이걸 경험을 해. 자 그러면 the sign of this social intimacy 이러한 사회적 친밀감의 징후들은 자 표현이 돼. 자 I experience는 경험이 된다는 건데 직접적으로 몸에서 몸으로 자 body and body는 근데 서로 부딪히면서 친밀감의 징후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자 경험이 되고 따라서 그 순간에 자 그냥 그 순간에 I felt 느껴진대.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사실감으로서 느껴지게 된다는 거지. 사실감 우리가 하나의 어떤 민족이다 하나의 부족이다 이것이 사실감으로 느껴진대. 그럼 위에 보면 자 그러면 음악과 춤과 축제와 그리고 다른 자 공개적인 어떤 표현 문화적 어떤 관례들 이런 것은 주요 방법이네. 사람이 자 명시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 집합적 뭘 표현하냐 밑에 보면 결국은 아까 보면 자기들만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우리는 우리야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 하지. 이래서 안 되세요. 네. 우리는 우리다 이게 정체성이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정체성을 표현해준다 이런 말이야. 이게 조금 어렵거든. Sustainability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 야, 우리 한반도에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까? 그 살아갈 수 있냐? 이 영어로 sustainability야.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은 필연적으로 A 하겠지. 그러면 첫 줄은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다 읽고 요약할 수밖에 없어. 그 앞에 문장도 그랬잖아. 뒤에를 다 읽고 요약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 우리 열심히 산업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다? 자, 그럼 한번 보자. 원인과 결과야. 자, sustainable living은 살아갈 수가 없어. 지속될 수 없는 삶. 그러니까, 아, 지구에서,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 수도 없을 것 같아. 지속될 수 없는 삶의 원인과 어떤 결과들은, disproportion은 불균형적이고, unevenly는 고르지 못하게 분포돼 있대.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냐 없냐 그거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리고 살아갈 수 있냐 없냐 그런 어떤 결과를 따져보면 아, 그 자체가 불균형적이고 균일하지 못한 상태의 분포다라는 거지. 지금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Some humans, 일부 인간들은 enjoy, 즐겨요. 뭘 즐기니? Benefit, 혜택을 즐겨요. 자, global economic development는 지구 경제 발전. 자, 그 다음 산업화, 그리고 new technology. 새로운 어떤 뭔데 기술의 혜택을 즐겨요. 그러면 이 말은 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선진국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엄청나게 지금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있어요. Many other people. 자, 그런데 또 많은 다른 사람들, 많은 다른 종들, 그들은 bear the risk and cost는 뭔데? 이용과 비용을 부담해요. 그래서 뭔데?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막 선진국의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가 나가지고 기아가 발생하고 엄청나게 죽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불을 쌌지만 그 반대급불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뭐냐? 리스크, 이용과 비용을 부담해야 돼. Among human population들은 인간 인구 중에서
The poorest nation,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the poorest within nation들은 나라 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at most at risk, 가장 뭔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As 자, it Nicholas Stern, chief는 장 주요 작가야. British government, 영국의 정부 보고서 on economic of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 경제학에 관한 보고서. 이 보고서의 주요 작가인 스턴 씨가 commented, 논평했듯이 executive는 중역 혹은 경영, summary, 요약에서 논평했듯이 뭐라고 논평을 했냐. The poorest는 가장 가난한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가 will be hit, 맞게 될 거야. 어?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맞아? 강타당해. 가장 빨리 그리고 hardest, 심하게. By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기후변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생존 가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Sustainability 한단 말이야. 제일 앞에 있는. 그런데 일부 선진국은 뭔데? 혜택을 누리면서 위험을 다른 게다가 증가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지. 이에 비해서 다른 못 사는 나라 혹은 가난한 사람은 혜택은 누리지 못하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안 되세요. 자 그래서 뭔데 기후변화에서 가장 자 쉽고 가장 강하게 강타당할 거라는 거지. 설령 비록 그들은 거의 공헌한 게 없어. 코징은 야기시키는데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이들은 자 어떻게 돼? 공헌을 하다가 안 한 거야 그건. 그리고 맨날 손해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 부유한 사람보다 더 빨리 죽어. 왜? 마스크를 못 차니까. 집에 공기를 청하를 못 시키니까.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자, furthermore, 게다가 덧붙여서 while은 반면에 effort, 노력은 아 slowly, 서서히 carrying on the way, 도중에 있어. 좀 줄여보자. 자, reverse, 역전시켜보자. 미래, 자, global warming, 미래 지구온난화 좀 줄이고 역전시켜가지고 우리 지구 생명 좀 늘려보자. 지속 가능성 좀 늘려보자. 이런 거에 노력이 지금 행해지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늘리려고. 그러고 있지만 unequal, 자, unequal한 distribution은 불공평한 어떤 분배, 혜택과 위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분배니까 혜택이 있으면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위험만 가지게 되는 불공평한 분배가 되겠죠. 이해됐죠? 위험만 가지게 되는 불공평한 공배 현상은 훨씬 크대.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아이 자 직면하게 되다 이 블런트는 정면 공격이야. 자 그래서 future consequences는 미래 결과.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몇 년 후에 태어날 아이들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엄청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공해의 정면 공격에 직면해야 되는 아이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려고 자 우리의 이익을 챙기지만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살아간다는 거야.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야.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Sustainability.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나만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 어떤 마음, 살아남겠다라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고 또 가만히 보면 현재 세대와 미래 사이에 미래 세대 사이에 이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 불리한 점을 가진 사람이 있지. 맞아.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sustainability,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지구 세상에서 지금은 이번 이슈가 돼 있다는 거지. 사회적 정의와 자 공평함의 이슈. 과연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에 대한 이슈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예. 4번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12P다 12P 빈칸 출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소대 문장인데 좀 떨어져 있어. 소대 문장인데 이거의 주어야. 자,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뭔데 so central part는 너무도 중심적인 부분이야. 뭐가? 이야기. play 된다. every society in history는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회에서 play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군신화 뭐 여러 가지 신화들 있지.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 대비할 만큼. We take it for granted. 우리가 당연히 여기네. 자, great storytellers는 위대한 스토리텔러들. 자, 서체즈 누구냐? 호머와 같은 작가, 아니면 셰익스피어 혹은 디킨즈 같은 그런 작가들은 should be among the most, 가장 famous people, 유명한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된다. Whoever lived, 살았던,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여길 만큼 이야기 자체, 즉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 자체는 아주 중요한 사회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In our times, 우리 시대에 우리는, 자, also take it for granted. 역시 당연히 여겨. 뭘 당연히 여기냐? 자, certain man,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이야, 남녀들이야. Such as, 자, Humphrey Bogart, 혹은 Meryl Streep, 혹은 Anthony Hopkins, 이 유명한 작가들이지. 이와 같은 사람들은 was regarded as, 간주돼야 돼. Among the best known figure는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인물들, 이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간주돼야 된다. 이것을 당연히 여겨.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소설이라는, 자, 이야기를 잘 꾸미는 사람을 최고의 인간들로 본다는 거지. 자, simply because는 단지 뭐 때문에? They have acted out. 그들이 수행했기 때문에, 공연했기 때문에. 뭔데? Characters, 등장인물들. From stories는 뭔데? 그들이 뭔데? 자, acted out 했대, 수행했대, character, 등장인물들. From stories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니? Movie screen은 영화 스크린 속에, 자, 이야기로부터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또, 뭐야, 최고의 어떤 사람들로 간주하는 걸 당연히 여긴대. 그러니까 소설을 각색해서 뭐 했니? 극장에 이제 올려. 그러면 그것을 연기하는 사람. 아, 역시 이야기를, 자, 공연했으니까 그들을, 자, 아주, 뭐야, 유명한 사람 취급한다는 거지. No, do we not find other. 또한 역시 우리는 find other.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지 않아. 그걸 이상하다라고 발견치 않는다. 자, 우리가 named, 이름 짓는 거. 뭘 이름 지어? 소설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본뜻 이름 짓겠지. 그러니까, 많은, 뭔데? 자, most of the, 자, conspicuous heavenly bodies는 뭔데? 자,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heavenly bodies, 천체 이름들을 본떠서 이름 짓는데. 그래서 뭐, Venus, Mars, Jupiter, Orion. 이런 또 뭔데, 요것도 전부 그리스 신화의 설화로서 이야기가 다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천체들의 이름을 본떠서 이름 짓는 거, 그것을 아드는 이상하다야. 자, 그러니까, 뭐야, 아드.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하지 않는다 말은 당연히 여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름 지어 많은 이런 눈에 띄는 어떤 천체들, 비너스나 마나, 주피터, 목성이나 오리온 이런 걸본 이런 걸 이름 지어 애프터는 본떠서 본떠서. 자, 캐릭터는 뭔데? 등장인물을 본떠. 자, from 스토리즈는 이야기로부터.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뭔데? 그리스 이야기꾼들이 그리스 신화를 쫙 했는데 그 신화 속에 비너스도 나오고 마도 나오고 주피터도 나오고 오리온도 나온단 말이야. 이걸 본떠가지고 행성 이름을 딱딱딱 찍은 거야. 그러니까 행성 지금 현재 이름도 다 이야기를 본뜬 이름이다 이런 말이야. 지금 이야기 자체가. 자, nowadays, 오늘날. Some parents, 일부 사람들은 자, raised on television, 텔레비전 선상에서 길러진 일부 부모들. 일부 부모들은 심지어 이름을 지어 Their children은 그들의 아이 이름을 지어. After television story character는 television story character.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자, 살아,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을 본떠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소설 속의 주인공이, 자, 뭐야, TV 속의 주인공으로 나오잖아. 그럼 그 본떠가지고 이름 지어. 그래서, 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뭐할 때, 우리가 바이 산다. 우리가 뭘 사냐? 마이더스 머플러를 사. 이것도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지. 자, 그다음 시아베트 잭앤질 클로딩 스토어에서, 뭐야, 잭앤질이라는 유명한 소설 속의 사람들의 본던 상점에서 쇼핑을 해. 비지터, 뭐야,
자, 이 샹샹그릴라. 자, 그 다음에 험티 레스토랑을 방문해. 혹은 아폴로 와시즈, 아폴로 카 와시즈를 사용해. 차세척제 뭐 이런 게 되겠네. 이런 걸 사용해. 그런 걸 바로 사용할 때 뭐야? 그런 걸 사용할 때 전통적인 자 이야기 속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이런 데를 이용하겠지. 그 단어에 끌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본뜬 상점들을 이용할 때 이런 말이야. 결국은 그 이야기에 끌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뭐 하냐? 지금 현재 인정을 하고 있지. 전통적인 이야기를. 이거에서 안 되세요.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고 그 상점 속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야. 이거 됐냐, 안 되니? 자,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대부분의 우리는 믿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는 믿어. Artistic Creativity는 예술적 창조성은 spontaneous, 즉흥적이다. 이렇게. Not overly. 과도하게 계획되거나 오가나이즈 조직된 것이 아니야. 창조력은 즉흥적으로 나와. 자, 그리고 and that 이 아티스트 예술가들은 리젝트 거부해. 트레디션 전통과 컨벤션 자 간섭을 거부해. 뭐 이렇게 믿는데. 그러니까 뭔데 전통을 거부하고 창조력만 의존해서 창조적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믿는데. We like to think of 우리 생각하고 싶어. 우리의 예술가들 어떻게? As a strong individual, 강력한 개인들이야. Working in isolation, 독립 속에서, 고립 속에서 작업을 해. 이 말은 전통과 단절돼. 자, 그러면서 not influenced, 영향받지 않아. Previous idea는 이전의 생각. Taught in art school은 뭐야? 예술 학교에서 배웠던 이전 인기 있는 생각들, 생각들. 허가 뭔데? Stubborn은 딱딱한 이런 말이야. 재미없는. White head는 하얀 머리에. 뮤지엄, 박물관의 큐레이터, 박물관 관장이야, 관장, 큐레이터. 그러니까, 관장하고 이야기해서 예술 공부를 좀 했어. 근데 이 관장에 의해서, 이런 말이야. 영향받지 않는, 그런 어떤 강력한 개인, 오직 자기의 독창력으로만 예술을 만든다. 이런 강력한 개인으로 우리는 예술가를 생각하고 싶어 한데, 그러나, 문제는 벗이지, 벗. 항상 하는 말이지만, 벗. 이해됐지? 벗은 앞문장을 부정해버릴 가능성이 역으로 크지? 그러면 벌써 주제가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문장의 답이 뭔지 추론이 가능하지, 여기서. Like so much about our contemporary creative myth. 이때 myth는 좀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동시대, contemporary, 오늘날 뭔데, 창조력 신화에 관한 아주 많은 이야기와 같이 이러한 생각, 예술가들은 전통과 단절돼서 오직 고독 속에서 독창적으로 예술품을 만든다. 이러한 생각은 단지 이멀드도 출연했어요. 19th century, 19세기,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그러나 뭔데? 20세기 중반부가 되면, 이 후반부, 자, second half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그 생각, 어떤 생각? 예술가는 사람이다. Who reject convention, 전통을 거부한다. 이런 생각, 자, 20세기, 뭐야, 세컨드 에피소드,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뭔데? 투커, 이번 숑골드는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가졌대. popular consciousness는 뭔데? 대중의 의식 속에. 일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러한 생각을 19세기에 출연을 했어.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도 이러한 생각, 예술가는 사람이여. 전통과 단절되고 창조적으로 작품을 만든다 이런 사람이요. 이런 생각은 일반 인간을 popular해야 된다. 일반 대중의 의식을 강력하게 휘어잡고 있대. 투커홀드는 강력하게 휘어잡다 이런 뜻이야. ironically.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어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예술가들은 were entering 들어가고 있어. 자, art school은 예술 학교로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냐? 공부하러 간대. 전통을 공부하러 간대. Increasingly는 점점 커다란 숫자로 공부하러 간대. To be trained, 훈련받기 위해서 전통, 예술 세계 전통에 있어서 훈련받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간대. In the United States today, 오늘날 미국에서 the greater, 커다란 비율의 예술가들이 have a, 자, MFA degree.
자, 이 예술 석사학위를 가진대. MFA, Master of Art, Fine Art, 예술 석사학위를 가진다. 예술 석사학위를 가진대. 10, any other time, 어떤 다른 때보다. 역사에 있어서 어떤 다른 때보다. 그러면 이 말은 뭔데? 오늘날 예술가들은 전통을 공부하고 전통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 왜? 그렇게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의 의식은 어떻게 돼? 아, 여전히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지가 알아가지고 창조적으로 만든다고 멍청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걸 알아몰라? 몰라. 그러니까 답이 5번. 피어버스. 우리 중 아오에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 어떤 증가되는 영향력, 공식 교육에, 포멀 스쿨링은 예술에 있어서 공식 교육에, 교육이 예술에 증각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일반 인간은 많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이해됐니? 인 파인 아트는 뭐야? 미술에 있어서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when fact 사실이 crash with our creativity miss 근데 일반적으로 있잖아 사실이 우리의 창조적인 잘못된 생각과 충돌할 때 그럼 사실은 뭔데? 이야기해봐 사실은 요거 봐봐 사실은 뜻이 무슨 뜻이냐 점점 많은 사람이 전통을 공부하고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예술품을 만드는 사실이 크래스티드 충돌해 우리의 창조적 미스터지는 신화 창조적 미스터 신화는 뭐냐 아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지가 진짜 가만히 앉아서 혼자 생각하다가 위대한 작품을 만든대 이런 생각 이두 개가 서로 충돌해 그러면 사실이 무시를 당한대 그러면 뭐라고? 사실이 무시를 당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어? 포단마?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사실이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뭔데? 아, 보다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술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예술품을 만든다는 생각이 거부당한다는 거지. 되지? 자, 엑서사이즈 7. 빈칸 추론 보자. 자, 다음 글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Having a strong mindset as an athlete, 선수로서 강력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자 크루셜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many big games, 많은 위대한 게임들은 그러니까 선수로서 강력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대. 왜 그래? 많은 위대한 게임은 calm down to 아래로 내려간대. 귀착된다 이 말이 결국 뭐가 된대? 어? 결국 뭐가 돼? 인치즈, 인치 싸움이요. 스플릿 세컨드 아주 짧은 시간이야. 아주 짧은 순간으로 귀착된다는 말은 몇 인치, 아니면 몇백 분의 몇 초. 이것을 가지고 승부가 결정된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요? A large portion of the 많은 부분, most repeated highlights은 자, 대부분의 아주 가장 반복되는 어떤 절정, 강조점 대부분, 스포츠 역사에 있어서, 바로 그것은 그래서 뭔데 스포츠 역사에 있어서 가장 반복되는 하이라이트 자 그런 어떤 부분은 calm down 쪽 귀착된대 아래로 내려가는데 결국 뭐가 된다? 진짜 이제 위 했던 말 그대로야 몇 인치 몇 초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지 몇 인치 몇 초를 우리말로 불운이라 해야 되겠냐 기법이라 해야 되겠냐 아주 적은 거라 해야 되겠냐 아주 적은 것이지, fractions, 분수, 소수, 파편, 아주 적은 것. 대사 안 되세요?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싸운다, 이런 말이야. 블랙션 뜻이 뭐라고요? fraction이 일부, 분수, 파편, 짧은 순간. 그 옆에 쌤이 다 적어놨잖아. 없어요, 여기. 이해됐냐? 분수야. 짧은 순간. 분수. 파편, 짧은 순간. 됐니? 자, 그러면 요것은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결국 똑같은 문장이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 another. 자, 보세요. another fourth는 4분의 1이야. 1초에. another fourth of a second는 클럽. 초에 있어서 1초에 4분의 1초. 1초에 4분의 1이요. I'm 2 inches. To the left. N 쪽으로 2인치 더간 거요. 그래봐. 그러니까, 시계에 있어서, 어?
4분의 1초. 4분의 1초는 0.25초가 되겠지. 0.25초 더 가게 해봐. 아니면 N쪽으로 2인치 벗어나봐. 양궁에서. 그래봐. N들은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게임에서 지겠지. 게임, 그럼 어떻게 돼? A whole different set of player는 완전히 다른 셋의 선수가, 완전히 다른 셋의 선수가, 내가 아니라 다른 선수가. 자, having, 책임, 시킨데, 그들의 이름이, 자, engraved는 새겨지게 한데, that, 자, iconic trophy는 그 상징적인 트로피. 그러면 내가 지고 다른 선수가 승리를 한다, 이 말이야. 그, 자, 이 4분의 1초와 2인치 때문에. 이거 됐냐?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so 그래서 what separate 뭐가 breathtaking players 아주 획기적인 선수와 average athlete 보통의 선수를 뭐가 구별시킬까? 자, many fans 많은 팬들은 attribute 탓을 해. 탓. 뭔 탓을 하냐? turning point in game. 게임에 있어서 전환점. 아주 중요한 것을 bad bounce, bounce가 좀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농구에서 졌네. 아니면 poor call by officials는 심판에 의한 잘못된 call. 하이, 야구가 아웃인데 세이브라 했네. 아, 테니스에서 금을 밖으로 들어갔는데 세이브라 했네. 잘못된 call. 또 이런 것으로 많은 팬들은 탓을 돌린대. 아, 그래서 어떤 선수가 승리했다. 자식 말이야. 어, 바운스가 상대편이 잘못됐어. 아니면 어이, 뭐 심판이 휘슬을 잘못 불어가지고 이번에 됐지. 너 운 좋구나. 이런다는 거죠. In their mind, 그들의 마음 속에서 some praise, 일부 선수들은 자, simply ever, 뭐야, 뭐라, 보다 많은 행운을 가져. 다른 사람보다. 자, these people, 이 사람들은 종종 바라봐. life, 인생을. 이 사람들은 종종 인생도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봐. She received that award. 그녀가 그런 상을 받았다면서. Because 왜냐면 she was lucky. 그녀가 운이 좋기 때문에. He only got the position. 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Because he knows.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So and so는 아무개. 누구누구. 아, 과장을 알더만 자식 승진했어. 그놈이 뭐 실력은 있나? 아이, 자식 운 좋네. 이런다는 거지. 디즈. 자, 이러한 것은, 이러한 말들은 아, lamentable loser. 패자의 한탄인 거야. 에? They typically, 그들은 전형적으로 see life, 인생을 쳐다봐. They do not fear, 공평한 것, 공평하지 않는 것으로 인생을 쳐다본다는 거지. Deadtude, 그들의 태도는. Deadtude, 그들의 태도는 is weak. 그들의 태도는 아주 약해. 그들의 어떤, 뭔데, 인생의 태도가 좀 잘못됐다, 이 말이야. weak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the reason, 이유. 자, 이유다, 이런 말이야. 이유. They are not content. 그들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has everything to do with 많은 관계가 있어. 어, 전적으로 관계가 있어. Excuse는 변명하고 관계가 있어. 그들이 사용하는 변명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들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변명하고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들이 사용해. 뭐하기 위해서 사용하냐? 그들의 단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변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justify 해야 되겠지. 오케이? 예. 봐봐. 야. 다음 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봐봐. Grabbing 움켜져. 패스트푸드 식사를 움켜지는 것은 인테그를 아주 중요해. 자, fast paced life는 아주 빠른 걸음마 인생에 있어서 American today, 오늘날 미국에서 each day, 날마다 approximately 대략 46 million people은 4,600만 명의 사람 or 20% of the US population은 미국 인구의 약 20%가 아, 자, you eat 먹어, fast food를 먹어 nearly one third는 3분의 1 American children은 미국 아이의 3분의 1 ages 3 to 19 years는 3살에서 19살 이들도 if fast food를 daily 날마다 먹어 3분의 1이 후 compared to non-regular fast food customers는 뭔데? 비규칙적인 fast food 고객과는 고객과 비교해보면 비규칙적이니까 잘 안 먹어 fast food 이런 사람과 비교해보면 비교해보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regularly consume fast food 이 햄버거를 날마다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ingest 섭취하게 돼 beauty and 100
5200 액세스 칼로리는 150에서 200 정도 많은 칼로리를 per day 날마다 섭취하네. 위치 그리고 그것은 can contribute 공원에 gain of several pounds 이어는 1년에 자 몇 파운드를 더 얻는 거에 공헌해. 그러니까 키로가 몇 파운드 더 나가. 자 키로가 뭐라고 몇 파운드 더 나가게 된다 이런 말이야. 패스트푸드를 먹었을 때 안 좋은 점이 이제 the large amount of salt 자 많은 양의 소금과 배 지방과 슈거 설탕 패스트푸드 그것은 set 자 dear customers 이들의 어떤 고객들을 set 어디다 놓니 on the course에다가나 high blood pressure는 고혈압, 다이어베, 당뇨병, 하트 디지즈, 심장병, 블락드, 막힌 동맥이야, 아터리즈. 이런 어떤 과정 속에다 놓겠나. 그러면 패스트푸드의 안 좋은 점이 양쪽에서 반복이 됐으니까 덧붙여서. 여기서 덧붙여서는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뭐 아니면? 뭐 아니면? 요거 두 개밖에 안 되네? 네. 자, 하나, 멈춰, 하나. 자, on any given day. 어떤 주어진 날. 어떤 주어진 날. 어떤 날이든 이런 말이야. 어떤 날이든. One third of children은 뭔데? 3분의 1. 아이들. Younger than 2 years 는 2살 이하 아이의 3분의 1은 consume. No fruit or vegetable.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소모하지 않아. 그러니까 2살 이하 아이의 3분의 1은 과일을 안 먹어요, 과일을. 어? 과일을 안 먹고, 과일 먹는 거 대신에 이래야 되네. 맞냐? 보니까 인스타 해야 되네. 과일 먹는 거 대신에 each day, 날마다 20%, 20%를 해봐. French fries는, 이 French fries를 먹어. 왜? 감자튀김 먹어. 40%는 40%를 해봐. Sugar이나 설탕 있는 과일 주스, 과일, fruit drink를 먹어. 자, convenience, not in the standing. not in the standing은 꼭 알아둬야 돼. 뭐, 뭐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요렇게도 쓰여. not in the standing 뒤에 가도 돼. convenience. 근데 또, not in the standing이 convenience 뒤에 왔네. 자, 그래서, 자, convenience, not standing. 이 말은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에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not standing에 불구하고야. 자, fast food item은, fast food는 must be chosen carefully, 주의 깊게 선택되어야 돼. 왜냐면, 자, many contain high quality는, 자, 많은 fast food는 높은 양의 saturated fat은 포화 상태 지방과 콜레스테롤과 솔트, 소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 퓨어, 보다 적은 컴플렉스 카본 하이드레이트는 뭔데? 복합 탄수화물은 아주 적어. 그리고 로우 레벨 오브 바이타민 A씨는 아주 아주 낮은 수준의 바이타민, 비타민 A씨 이런 것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은 포화 상태 지방은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소금은. 그러면서 좋은 탄수화물은 없어. 자, 좋은 비타민 A, B, C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주의 깊게 선택돼야 한다.